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을 좀 바꿨습니다. 농장을 밑으로 좀 바꿨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스몰, 스몰, 스몰.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머는 오케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고, 이거를 이제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프루츠로, 프루츠에다가 오케이, 프루츠, 프루츠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요. 이제 클로스, 이제 클로스 만들겠죠. 클로스, 여기서 이제 클로스, 이제 피버로 클로스를 만들 거고요. 파머는 현재 이제 좀 필요 없죠.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오케이, 마이너, 힐러, 힐러도 지금 이제 나왔어요. 힐러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클로스가 이제 다섯 개 이제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은 되고요. 이제 버섯 한명 빼고 이렇게 이제 버섯만 키우면 돼요. 버섯, 버섯은 겨울에 심기 때문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죠. 클로스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도 야 반대네. 아닌가? 여기도 이제 그레이트 마인으로 바꿔주고요. 아, 이거 반대인데,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더 나무 트리 더 만들어야 돼요. 되고 있죠?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이쪽에다가 부스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이쪽은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고, 이제 업그레이드. 이거를 파이어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틸로 좀더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됐죠? 블래스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라이트닝 타워로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리서치, 그쵸? 리서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옆으로 이제 더 가가지고, 더좀더 확장을 더 하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까지 가기 때문에 이쪽도 한 여덟 칸까지만 더 확장을 해주면은, 양쪽으로 다 그냥 블래스트 싸다구로 그냥 다다다다다다 쳐주면은 끝이죠. 좋아요. 파이어 35% 데미지 증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베이스가 25인데 36, 이거는 28, 3밖에 증가가 안 돼요. 파이어 부스트 타워는 이런 거다. 위 아래로 바꾸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놔도 되겠죠? 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다 부스트를 다 놔줘야 되기 때문에, build! 여기다가, boost! 우선,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이 정도만 해놓고요. 이제, 스프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힐러 됐죠? 힐러 이제 힐러도 됐고, 여기다가 나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차콜 스멜터 웨버 클로스 됐고요. 파머 이제 웨버 좀 빼고, 힐러 티처 야야야
리서치 어디 갔어? 어허이. 아, 이거 반대냐? 아니, 잠깐만. 이게 잘못됐구나, 야.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제대로 된 거네. 아,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위치를. 위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스톤. 스톤이 아니라, 이거. 잼으로 놔야 돼요, 잼. 잼, 잼, 잼. 마이너. 잼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잼, 잼, 잼. 됐어요. 됐고. 롬버. 오케이. 283. 쿡! 이제 쿡을 만들어야죠. 쿡!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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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 야, 쿡 어딨어, 야. 어허이. 이쪽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네요. 자, 라이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잼 광산을 놔줘야 돼요. 라이트닝만 지금 다섯 개잖아요. 쿡! 쿡라인! 완성부터 해주겠습니다. 저기에 쳐들어왔습니다. 오글! 레벨 3 오글! 오글! 과연! 아! 맞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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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으헤이! 으헤이! 슝슝슝슝 슝슝 이게 그다 굿자 굿자 부스트를 먼저 놓지 말까? 아이언 남았네 아이언 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이트닝 라이트닝 타워 여기도 라이트닝 타워 하나씩 딱딱 놔주고요. 라이트닝이 스턴을 걸잖아요. 스턴, 스턴, 스턴 딱히 걸기 때문에 라이트닝도 괜찮을 듯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라지, 라지 에로 타워로 체인지 됐습니다. 라이트닝.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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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야 이거 라지 라지 이렇게 놓으면은 점점 강해지죠. 라이트닝 라이트닝 그 다음에 아이스 이쪽에다가 아이스 파이어 라이트닝 라이프 아이스가 없나? 아이스를 해야 돼요. 아이스 마이너 한 명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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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졌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쿡! 쿡 해줘야 되고요. 오케이, 집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하우스! 바쁘죠? 바빠요. 오케이, 바빠졌어요. 좌 룸버 빼고 파머로 넣어주고 썸머 썸머에서 지금 이거 캐야 돼요. 이걸 캐줘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걸 먼저 순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목화고 목화가 지금 얼마 못했어요. 아 여기서 힐링 리서치 리서치에서 아이스 아이스 먼저 이렇게 집을 여기 집을 먼저 해줘. 집을 먼저 집이 없어 부족해. 아이들이 잘하지 않아. 아 보세요 이거 아 아이들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브레이저 탁 놔주면은 브레이저 아주 그래요. 여기 놔주시면은 된다는 거. 인구 펌핑이
펑펑펑펑펑펑 대줘야 되기 때문에 좌 오케이 오케이 라이프 워커 힐러 있잖아 그쵸? 하죠? 약품을 만들어 이제 약품을 만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더 오래 살죠 최대 세 살을 더살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집부터 지어 집부터 지어줘 집부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스 오케이 돼야 돼요 다 그 다음에 띵 아이스 데미지 아이스 타워 아이스가 지금 두개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소모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이스 타워 스틸 아이스 잼 그러면은 아이스는 좀더 느려지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좋아요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커버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앞에다 좀 이렇게 뺀 거예요 윈드잼 테라잼 나이스 윈드잼은 필요해요 제어한테 지금 필요한 게 윈드 파이어 라이트닝 아이스 라이프 이세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 몬스터들에 대한 그 이면 같은 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리서치 끝났죠? 아이스 부스터 말고 이쪽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쿡! 쿡! 쿡쿡쿡쿡쿡쿡쿡 그 다음에 목화 오케이 쿡 쿡에다가도 한 명을 더 넣어줘야 되겠죠? 쿡 나무가 이제 또 많이 필요해요 보세요 이거 정말 이거 금방 털리죠? 이거 금방 털려 그러니까 많이 해놔야 돼 이거 나무를 정말 많이 심어줘야 됩니다. 이쪽은 농장, 이쪽은 그거, 그거 이렇게 놓으면은 잘 되고 있죠? 가을, 오케이. 이렇게 집을 따로따로 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걔들이 성인이 되고 남녀가 짝을 짓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파머를 하나 더 이제 넣어줘야 돼요. 파머를 더 넣어줘야 되는데 모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모카가 이상해요. 리서치. 쳐들어옵니다, 이제 곧. 파머를 3명으로 놔둬야 될것 같고. 펌. 하나 더 놓고. 이제 버섯 심죠? 버섯. 버섯! 여기도 피부를 좀 놔야 되겠는데? 안 되겠어. 지금 모카가 지금 뭔가 버글렸어 또. 이게 지금 가을에 하베스트를 해야 되는데 가을이 오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뭔가 지금 버그예요. 지금 모카가 또 버글린 것 같아요. 이상해요. 아이스 잼, 스틸. 여기부터 해주지.
좋게. 쉽잖아. 2레벨 미노타우루스, 3레벨 미노타우루스, 아이스. 여기도 번질 좀 해줘. 해줘! 이렇게 오고 있죠? 과연? 여기서 아이스! 아이스 데미지! 멋지다! 아이스 데미지. 라이팅 데미지. 멈추죠?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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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이 녀석아! 뭐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좀 확장을 해야 되겠네요. 8칸. 8칸 확장을 해서 더 터릿을 두두두두두두두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완성하고. 완성! 그리고 파이어가 없어서 여기치 파이어를 없애야 될 수도 있어요. 파이어 잼이 돌아옵니다. 파이어 잼이 돌아오기 때문에 차콜. 차콜. 파머. 파머에다 한 명 더 줘야 돼요. 파머를 세 명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쿡. 쿡 계속하고 있고요. 좋아요. 목화가 지금 이상해요. 목화가 버섯. 그 다음에 이건 샌 프루츠. 좋아요. 파머 3명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파머 3명. 시티즈. 아, 왜 2명씩밖에 낳질 않는 거야. 11살까지 올라갔어요. 잘 되고 있고, 여기도. 띵! 업그레이드 끝. 그랜드 하우스. 우선, 아이스 부스트. 아이스 부스트는 필요 없고요. 라이프. 라이트닝부터. 라이트닝 필요 없나? 라이트닝이 부스터 효과가 LS 17.5% chance to have a attack double fire. Double fire? 17.5% 확률로 두 번을 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 같아요. 최대 80 맥스 데미지로. 라이팅도 놔줄까?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라이프? 그러니까 지금 마인이 많아야 돼요. 잼. 이제 이런 잼들을 파이어 잼, 라이트닝 잼, 그 라이프 잼 그렇게 놔줘야 돼요. 라이트닝 잼도 괜찮죠? 라이트닝 잼도 더블 잼이니까 찬스로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하나 광선을 더 놔야 되겠다. 인구는 부족한데 지금. 오케이, 리서치. 라이트닝. 이게 파이어, 라이트닝, 라이프. 이렇게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잘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이라든지 확장을 하죠. 확장이 더 데미지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디펜스. 여기까지 8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더 가야죠.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여기다가 게이트 하나. 여기다가 게이트.
게이트 만들고요.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초반에는 이걸로 막고 확장을 더 해주고요. 초반에는 앞에 이 정도만 이 정도 확장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정도 확장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고 여기다가 게이트 됐어요. 이거는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놔두면은 후딱후딱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썸머 보세요. 여기 모카가 진행되는데 가을이 되면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플랜트 스프링에 심고 하베스트 폴 가을에 해요. 버그인지 몰라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못 만들고 있어요. 곧 쳐들어오죠. 전체적으로 빌더 셋 룸버 하나 마이너 넷 마이너 다섯을 해야 되는데 넌 해놓고요. 좋아요. 이쪽도 아이스 라이트닝 부스트 라이트닝 그린 다음에 이 선라이팅이 뭐지? 이런 걸 모르겠어요. 이거는 Following Effect Weak Strong Not Bad Wind Damage Not Bad?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특별히 어떠한 효과를 갖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잡기가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벌써 지금 여기서 좀 힘들어지죠? 와, 얘네들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러면 안 돼. 좋아요. 잘한다. 계속해. 우선 이쪽은 나중에 하죠. 이쪽 다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자, 폴. 가을이 왔어요. 그러면은 왜 안 사라졌냐? 이러면 내가 이상하잖아. 다 수거해야 돼요, 다. 보세요, 이거. 여기. 버섯. 보세요. 버섯 사라졌어요. 아니구나. 여기는 수거를 한 거구나. 오케이. 수거했네요. 여기 여름에 수거하지, 여기는. 제대로 되네. 썸머. 아, 다 수거해야지. 이제 수거해야지. 야. 샌 프루츠. 하베스트. 아, 수거해야지. 윈터 하베스트구나. 이건 윈터네요, 윈터. 목화. 이건 윈터에 수집하네요. 괜찮다. 됐습니다. 목화 들어오고 있고요. 굿. 녹화 하고 있고 그럼 이쪽 거를 빼서 넣고 그럼 이제 클라우스 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와 인구 정말 부족하죠? 오케이. 아 또 쳐들어와. 야, 적당히 좀 쳐들어와라. 두둥두둥두둥두둥 오우거 야, 오고 때려야 되는데. 두두두두둥. 그냥 방어 효과만 있죠?
오케이. 와, 이거 겨우 막았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요. 여기를 부셔요.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다른데 하지 마. 우리는 이거부터 진행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도 디스트로이드. 먼저. 그러면 이제 이쪽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이제 타워를 쭉더 지어주는 거죠. 일반 타워, 스몰 타워라도 쭉 지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도 이제 블래스터 지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더 많이 맞죠. 두배더 뚜까 맞죠. 리서치. 이렇게 두배더 뚜까 맞도록. 여기부터 해. 그 다음에 파머셋. 잘하고 있죠? 파머셋에다가 마이너 선잼. 선잼까지. 야, 다 나왔다.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라이프 잼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잼을 가져와서 스틸이 좀 소모되긴 하지만 라이프 잼좀 얻고 여기서 파이어 잼을 얻어야 돼요. 파이어 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어가 없죠? 여기서 이거를 부스터로 다시 리플레이스 하게 되면은 스틸이 좀 아깝긴 하지만 파이어 잼은 야 부시더마로 우리 죽겠다. 죽겠어. 오케이. 뚜까뚜까뚜까뚜까. 그렇지. 파이어 지금 생겼죠? 내려와. 잘했어. 철수. 철수하고 여기도 하나 더. 디펜스. 그다음에 여기도 타워. 타워 짓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게이트 여기 지으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다가는 쭉그 지어주면 되고요. 됐어요. 스프링 리서치 계속해서 윈터 윈드 쪽 벌써 8년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하. 그 다음에 인구 2명이 증가됐으니까, 쿠! 지금 그러면 이제 힐러가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도 이제 옷! 클로스 두 개당 옷이 하나니까, 옷이 27개까지 나오겠네요. 여기 애들 다 옷을 채워줄 수 있죠? 됐어요. 아, 이 정도면 됐고, 라이트닝 잼. 여기서 이제 라이트닝 잼만 나와요. 여기는 이제 파이어 잼. 파이어 잼 하고, 스틸. 스틸 좀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죠? 여기다 이제 만들어 빨리. 됐어요. 됐고, 그러면 이제, 이쪽을 부시고, 오케이. 우선은 여기다가 벽을 만들어요, 벽.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다가 블래스트. 여기를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타워. 우선 스몰 타워를 쭉 짓는 건데, 이렇게 확장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오우. 뚜뚜뚜뚜뚜뚜뚜뚜. 금방 짓죠? 여기다 이제
스몰 타워. 우선은 스몰 타워를 짓습니다. 스몰 타워는 여기까지는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오케이. 스몰 타워. 스몰 타워가 제일 간단하잖아요. 우드랑 나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잉 스프링. 이게 뭔지 모르겠다니까. 이거 참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Will periodically stop and give area effect shield. 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정말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와, 부셔도 앞에 이걸 부시냐. 와, 미치겠네, 진짜. 저걸 모르겠다니까요. 저걸 모르겠어요, 저거를. 와, 이걸 부시냐. 미치겠다. 부실 게 없어서 그걸 부시냐. 저걸 어떻게 하는 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몰라가지고. 알면은 이제 재밌게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다 터졌죠. 어차피 다 복구하면 되고 이거는 클로스가 없어서 안 되고. 야, 이거부터 해라. 우와, 스톤 없다. 스톤 이거부터 해라. 야, 스톤 없다. 그나마 이거 안 부셔서 다행이다. 이제 인구 마인 4명 넣어야 되고요. 차콜 웨버 빼고요. 빌더로 놓고 힐러도 빼고. 오케이. 넣었다 뺐다 하시면 돼요. 스톤 만들어야 돼. 스톤. 그러면은 마이너를 한 명 더 하죠. 이거 스톤. 스톤이 너무 없으니까 파이어 생겼다. 파이어 생겼죠. 여기다가 파이어 이게 파이어가 아니라 파이어 맞죠? 파이어 왜 라이프를 안 주지? 라이프를 줘야 뭔가가 될 텐데. 여기다가도 쭉 만들고 해야 됩니다. 라이프 잼! 나이스! 라이프 잼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은 얘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쳐들어온다 또. 쳐들어온다. 막을 수 있으려나 이번에는? 아까 그게 힘들어요, 그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설치해놓으면은 계속 뚜껑 펼 테니까. 아이스. 오케이. 끝! 잘 뚜껑 폈고요. 리서치는 이제 금방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됐고 이쪽 완료하면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라인을 완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것도 밑으로 빼가지고 스틸을 여기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줄 더 라인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